저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에 대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맞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수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제2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등의 황당한 요구로 부딪혔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합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애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어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최후 통첩입니다.